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름에는 에이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톡 쏘는 맛과 아주 상큼한 그 레몬의 그런 맛,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탄산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좀 소개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디, 이 상표는 참 잘하시죠? 팔아요. 돈 주면 사옵니다. 이걸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얘의 뭐 단점은 이렇게 빨리 쓰지 않으면 탄산이 날아간다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서 많이 드시지 않다면 좀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걸 사다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또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회용, 바로 탄산 가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방법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예담 기업이라는 데서 수입하는 어떤 탄산 기기인데, 어떤 소형 어떤 탄산 기기입니다. 그래서 탄산을 만들 때 물은 그냥 일반 정수물보다는 얼음을 넣어서 냉각을 좀 시킨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위치가 있습니다. 물 붓는 위치, 그 위치까지만 부어주세요. 만약 얼음이 없다면 그냥 일반 정수물로 만드신 다음에 냉장고에 좀 넣어 놓으시면, 하룻밤 쟁겨 놓으시면 탄산이 충분히 녹아서 물하고 섞여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훨씬 탄산의 어떤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꽉 밀착시켜주고 이 탄산 가스를 이제 기계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기 하면 이제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넣고 그냥 돌려주기 하면 탄산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넣겠습니다. 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탄산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탄산이 만들어졌으면 압을 빼주시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용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탄산 가스를 이용하는데 이런 어떤 탄산기를 이용해서 똑같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은 한 3분의 2 정도, 제가 미리 물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넣고 캡을 아주 잘 닫아 주시고, 예전에 제가 휘핑크림 만들 때 한번 그 휘핑기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꽉 잠가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탄산 가스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탄산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탄산이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소량으로 탄산수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고, 업소 같은 데서 이제 좀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탄산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여기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까지 이제 물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아주 냉각시켜 놓은 냉수를 붓습니다. 이 물은 특수물이 아니고 일반 여러분들이 정수물 있죠? 정수물을 얼음에다가 좀 냉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넘으시면 이게 넘칩니다. 만들 때. 그래서 라인까지만 꼭 주의하십시오. 라인을 넘지 않게. 여기다가 딱 집어 넣으면, 요거는 이제 자동 탄산 기계인데, 여기 물방울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막 탄산의 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탄산이 좀 센 걸 좋아하니까 물방울 세 개짜리. 그러면 이제 탄산 가스가 들어가서 탄산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산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에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탄산수를 가지고 이제부터 에이드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를 만들었으니까 레몬 에이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에이드는 이제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일반적인 레몬 에이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또 색깔을 좀 입히기 위해서
블루 레모네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레드 레모네이드, 핑크 레모네이드 다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일반 노멀한 거와 블루 레모네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도 항상 레몬을 쓰실 때는 그냥 사원도 그냥 쓰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써야 돼요. 그 약 같은 게 묻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잘라서 사용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착즙기, 우리가 주스 만들 때 썼던 그런 착즙기 또는 뭐 수동 착즙기 다 써도 되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수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착즙기를 해서 만들 수 있고, 요거는 어때요? 대량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집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레몬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을 딱 잡으실 때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지와 중지 집게를 똑같이 잡으시고 꽉 누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돌려서 또 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엄지 쪽에 힘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꽉꽉 짜지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주 손쉽게 깨끗하게 짜진답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짜집니다. 그래서 레몬은 한 개 한 개 들어가면 됩니다. 한 개. 나는 힘이 없는데 이거 짜질까? 예, 짜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으로 짜는 게 아니고 요령으로 짭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어때요? 약간의 건더기도 같이 이렇게 짜져 넣습니다. 그래서 잔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짜시면 어때요? 레몬에 따라서 차이는데 보통 50에서 80 정도 이렇게 레몬이 한 개당 레몬이 넣습니다. 그래서 50 이상만 들어가면 충분히 한 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블루 레몬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짰네요. 자, 이것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잔의 레몬이 이제 짜졌는데 설탕 시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시럽은 한 30에서 40ml 정도. 저는 지금 30ml를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 레모네이드를 하기 때문에 블루 클라소 시럽을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블루 클라소 시럽만 다 사용을 하시면 너무 색깔이 진하니까 블루 클라스 한 20ml에 나머지를 설탕 시럽으로 채우는 게 가장 색깔이 좀 은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잔에다가 붓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잔에다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에다가 이제 얼음을 담는데 얼음은 너무 과하게 많이 담지 마시고 한 8구 정도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얼음 한 8구 정도 담으시고 여기서 이제 레몬즙을 넣고 탄산수를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마 탄산이 레몬을 만나면서 이렇게 거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탄산수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레몬즙을 위에다가 넣습니다. 탄산수를 먼저 붓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즙과 설탕 시럽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 다음에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노멀한 어떤 레몬 에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먼저 또 탄산수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색깔이 의석이 나죠. 물론 뭐 보시는 분 따라가지고 어떤 인공적인 색깔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나 블루 레몬 에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블루 레모네이드 일반 레모네이드 만들어졌는데 뭐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것도 괜찮지만 어때요? 여러분께서 또 레몬이 이렇게 슬라이스 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레몬 한 조각을
그렇게 걸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레몬을 아예 가운데다가 어때요?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이 레몬은 어떤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그 디스플레이,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걸쳐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넣어서 나갈 수 있는데, 아무데 걸치다 보면 어때요? 드실 때 먹기가 좀 불편하다는 또 이런 단점이 있고, 얘는 어떤 밑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레몬들도 쭉쭉 약간씩 더 우러나기 때문에 그 레몬 향을 더 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 레몬 에이드였습니다. 레몬 에이드요. 뭐 또 에이드의 대명사, 대표적인 메뉴 바로 자몽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몽도 한 360을 넣는데요. 지금 쓰는 것보다 제철에는 조금 더 크게가 넣습니다. 그래서 자몽은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 개. 그래서 저 반 개 정도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 레몬 에이드 짜듯이 또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미리 착즙기를 이용해서 제가 짜놨어요. 그래서 착즙기를 이용해서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요? 직접 또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몽은 하나를 짜면 한 100ml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착즙기를 짜면 이렇게 수동으로 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넣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100ml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만드시면 충분히 맛있는 자몽 에이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런 자몽을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만들어 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잘 저어서 100ml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ml를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딴 자몽을 가지고 있대요. 똑같이 또 만드는데 여기도 자몽 자체도 단맛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자몽 시럽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자몽 시럽이 있다면 자몽 시럽을 쓰는 게 향을 더 좋게 하고, 자몽 시럽이 없다면 일반 설탕 시럽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도 30에서 40ml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럽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잘 저어주시고, 우리 레몬 에이드처럼 이제 어때요? 잔에다가 이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잔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은 여러분 이렇게 꼭 자몽이라고 해서 꼭 자몽만 띄워야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레몬을 위해 띄워줘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요? 이렇게 자몽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줘도 굉장히 좋겠죠. 제가 여기는 그냥 레몬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어떻게요? 나름대로 띄우면 하나의 뭐 자몽도 좀 이렇게 상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자몽을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 아니면 레몬을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장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바로 자몽 에이드였습니다. 새로운 데 또 여러분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레몬에 한 20배 정도의 비타민C가 있다는 그 필리핀 깔라망시라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데, 아직까지 깔라망시라는 제 과일을 제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요? 여기는 스위트컵에서 나오는 깔라망시 원액을 가지고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에 당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탕을 안 넣고 바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액이니까 어때요? 한 60ml에서 80ml 정도, 60에서 80ml 정도를 계량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계량을 합니다만 평소에는요 그냥 부어요. 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 60ml에서 80ml 사이를 제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잔에다가 똑같이 얼음 한 8부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탄산수를 붓고 위에다 올리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얼음 한 8부 정도 넣고요. 요거를 만들 때도 여러분 하나 팁을 또 드린다면,
아무도 얘 원액이니까 좀 걸쭉합니다. 그래도 걸쭉한 걸 붙어보면 아무도 이렇게 섞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탄산수로 조금 한 2, 30ml 정도를 이렇게 부어서 약간 희석을 해준 다음에 같이 부어주시면 훨씬 어떻게 혼합하는데 어떤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탄산수를 우리 자몽 에이드 만드는 것처럼 네 요 정도로 한 4cm 정도 잔에 부으신 다음에 어때요?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작업하기가 또는 고객들이 드시기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깔라망시 에이드인데요. 얘 또한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레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몬으로 필리핀 레몬 깔라망시는 없지만 레몬으로 어때요? 이렇게 장식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어때요? 고급스러운 깔라망시 에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다섯 잔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 톰 무더위 날릴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예쁘고 너무 시원한 느낌 팍팍 옵니다. 아, 이거를 저 하와이 헤븐에서 본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제가 또 하와이라면 하와이는 또 첫판가? 그죠? 사이판? 몰디브? 몰디브? 아, 이런 대변에 아, 그것보다 우리 제주도 제주 해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떠나요. 그죠? 둘이서 원래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어쨌거나 어때요? 그런 여기는 또 뭐 어떻게 덥지만 이 실내 공간은 덥지만 이 시원한 에이드로 한번 날려볼까요? 네. 맛을 한번 볼까요? 준비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자몽 에이드에 착즙 기계로 착즙을 해서 깨끗하게 만든 거고 진짜 깨끗해. 얘는 이제 수동 착즙기를 이용해서 어때요? 건더기 같이 있게 만든 거고 얘는 어때요? 깔라뭉시. 네. 그러면 얘 유일하게 지금 어때요? 과일로 제가 뭐 만들었던 거? 원액으로. 예, 이쪽은 이제 블루 레모네이드, 이쪽은 로마란 레몬에이드. 네. 이렇게 이제 다섯 잔을 만들었으니까 무엇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가장 기본인 레몬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자몽부터 들어갈게요. 왜 물어보셨어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 깨끗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보면 확실히 비주얼도 달라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니까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서 레몬도 이렇게 기계로 또 그 착즙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지금 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과육? 네네. 즙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뜹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게 없죠? 왜? 다 걸러냈기 때문에 깔끔해서 먹는 김이 네. 굉장히 좋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굉장히 고급진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은 어떤 거 맛일까요? 이것도 가야죠. 같은 자몽으로 가야 이제. 네. 얘는 이제 마셔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냥 건더기가 이제 같이 올라오겠지 이제. 역시 생과일의 느낌은 과육이 씹혀야지 그렇죠. 네.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몬으로 갈게요. 네. 잘 저어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는 이제 레몬 에이드죠. 아까 만드실 때, 시럽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네, 30ml 제 넣었습니다. 안 달아요. 그렇죠. 레몬이 네. 굉장히 시니까 네. 밸런스가 잘 맞게 만들어졌어요. 좀 더 달게 드신다면 좀 더 넣으셔도 네. 충분합니다. 얘는 그 블루 큐라소의 그 특이한 맛이 느껴지는데 예전에 상콤해요. 그 신사의 품격에서 나와서 한번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메뉴였죠. 아, 그런가요? 네네네. 드라마 그 신사의 품격 여기서 이제 한 방영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메뉴 중 하나인데 요즘은 또 노멀한 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얘가 특유한 향이 나고 네 조금 덜 셔요. 이것도 이제 시럽을 이제 스트로베리 시럽을 넣으면 또 레드 또 뭐 자몽 시럽 같은 걸 넣으면 핑크 네. 뭐 이런 색깔도 낼 수가 있죠. 맞아요. 깔라망시 오! 얘는 별도의 시럽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먼저 네. 이렇게 완제품이 만들어서 넣어다 보니까 퓨레 자체가 단맛이 네. 있으니까 단맛이 강한데 좀 손쉽게 만들 수 있죠. 네. 얘도 굉장히 상큼해요. 조금 더 녹익은 과일이 맛인데 식맛이 같이 어우러진 느낌?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이제 깔라망시만 원액을 썼지만 요즘 어때요? 레몬도 나오고 네.
레몬 원액도 넣고 그다음에 자몽 원액도 넣습니다. 뭐 많이 나오죠. 허니 자몽? 네.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또 인기가 또 많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액상을 많이 쓰고 또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을 이제 주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뭐 집에서는 어떻게 과일로 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네. 그죠 이제 그러나 어떤 과일을 쓸 수 없는 공간에서는 또 액상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액상은 당도가 가밀에 있는 거고 과일은 이제 내가 가미한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또 액상은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과일은 내가 탁즙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다음 아무래도 어느 게 더 비싸게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생과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그래 여러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 사이다를 많이 썼죠, 그죠? 그쵸, 그냥 사이다를 썼는데 그게 요즘에 탄산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따놓으면 탄산이 많이 날아가 버리니까는 단맛만 남아서 요새는 이런 탄산수 기기를 많이 사이다에 또 특이한 또 향도 있고 그쵸, 사실 네. 근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서 그죠. 카페마다 원하시는 대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사이다를 쓰면 또 장점 하나는 시럽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 그쵸, 원래 당도가 네. 있고 레몬향이 네. 있으니까 좀 더 맛이 풍부해지기도 해요. 좀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뭐 원하시는 대로? 예전에 커피 맛을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먹더니 이게 과일 음료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마시는데요? 그거는 카페인 때문에 아 그랬나요? 비타민을 마구 흡수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예.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려면 과일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예. 여름에 또 비타민C가 좋겠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